Ah, ça. Tu sais, c'est quoi, t'as.도장 제거 뜬 김에 압축병 재발해 보죠. 보강보험 너무 빨리 씹은 것 같은데. 근데 압축덱 하려면 이렇게 씹는 게 맞긴 맞아. 라가블린 나온 것도 좋네. 라가블린. 아이고, 파지직 써야지. 라가블린. 박채. 하위모 물음표 가서 압축을 쭉 노려봅시다. 실력갱. 실력 게임이었죠. 역장 못 쓰지 지금. 암전 콜. 아, 엘리트 하나 더갈걸 그랬나요? 이름이 동물 하초잉. 그래서 동물의 기생함. 이거는 네, 잡았죠. 첨탑, it was 첨탑. 올웨이즈 참다. 스파이어 이즈 스파이어. 전타 창공 유타. 와, 타격 카드가 두 개나 있어. 와, 압축덱 할 거면 유타 넣을까?
고. 물음표 당기면서 압축을 해보자. 망한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압축백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고, 융합이 나왔습니다. 으둠도 나왔네. 으득하냐? 뭘 집지? 융합을 집어야 될것 같은데, 융합만 강화가 안돼 있네. 기가 막히네. 그냥 유성 타격을 손절하고 어둠으로 갈까? 융합 강화돼 있으면 융합 받다주 하면서 찍을 텐데. 드로우 찾아보자. 아니, 아 이거 서순하면 혹시 도약 강화되지 않을까? 도약 강화, 도약 강화, 도약 강화, 도약. 어허, 서순 게임이었구만. 제거, 젠장. 어, 간로. 땡큐. 부산? 당장 뒤지게 생겼는데요. 에, 뭐 있으면 좋겠지. 뒤지지만 않는다면. 회중시계. 융합체기. 융합이 있어야 유성 타격을 쓸수 있기 때문에 넣고. 근데 드루가 아직 또안 잡혔죠. 포션은 엘리트 가서 빼고 여기선 그냥 맞자. 도코 빼자. 꼽아. 아이 미친. 향로턴에 딱 차기 개발하는 거 봐. 끔찍한 놈들. 드루가 이렇게 계속 안 나오면은 답이 없다. 또로우 없냐? 또로우랑 재활용.
긋어내기 재활용 걷어 활용 핵융합 까진 좋네. 방금은 회중시계 보는 게 좋았을까? 아, 시계 봤어야 했는데. 아니, 시계가 아니라 팽이 봤어야 했는데. 이번 턴에 팽이 보고. 팽이랑 회중시계랑 같이 있는 거 적응 안 되네. 빙하. 빙하. 지금은 드로가 먼저일 것 같네요. 이중시전도 빠졌고, 다음 턴에 핵분열이랑 같이 유성타격 쓰려고 했는데 안 나왔네. 이런 젠장. 야야야야야야야야. 내 유타. 그지 같은 놈들. 하필 파지직이 잡히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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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으로 살아남았다. 킹시의 시작. 전기 역학. 역학 들어야 현두미한테 안 죽지. 수비도장이니까 판도라 안 되고, 순환덱 목표니까 초크 안 되고, 핵 배터리밖에 없네. 핵 배터리 너무 좋죠. 지금 덱에서. 제거하고 들어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저기 있네. 백서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순환할 거면 필요 없고 결국 드로우밖에. 드로우랑 저거 뭐냐, 아무튼 드로우랑 그거 필요.
재활용이 있어도 좋고, 창공지능이 있어도 좋고. 광기팽이. 팽이 광기. 팽이 광기. 팽기. 팽이, 아니, 광기 들어가면은 무한대 바로 될것 같긴 한데. 유타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무한이고. 근데 심장이 상태 이상 나오면은 그냥 죽어야 돼. 그래서 지금 광기에 의존할 순 없겠네. 구상 아까 빠지지 않았어요? 결국 들어와 안 나오면은 답이 없네. 이중시전 젠장. 일단 재활용 나온 거는 좀 희망적이긴 해. 근데 아직 걷어내기가 안 나왔다는 게 절망적이구만. 걷어내기 재활용 나와서 적극적으로 태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풀릴 텐데. 아이고, 메아리님. 메아리 에너자이저? 메아리 에너자이저? 메아리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메아리? 메아리 에너자이저? 에너지 에너자이저 메아리? 메아리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원했겠지. 팽이도 있고. 에메랄드 열쇠는 불타는 엘리트 잡으면 나옵니다. 힉. 아, 뭐 전경기 나왔으면은 이제 걷어내기를 주겠다는 뜻이지. 내말 맞지? 아니, 뭐야 이거? 개발자가 혹시 보고 있나? 조작하고 있나? 아무튼 조작임. 슬기 씌우고 ATM 조작 게임 내가 봄.
그더넥이 안 나오면은 희망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걷어내기 나와도 저거 드로우 한장더 있어야 순환되기 되는데. 이상적으로 보면은 냉정함이 제일 좋지. 걷어내기 나왔다. 세상에. 잠깐만. 이 간유물 세 개가. 걷어내기 돌리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걷어내기 두장 넣어서 무한덱을 보자. 능숙? 능숙 걷어내기? 능숙 걷어내기도 괜찮겠다. 능숙 걷어내기 하면은 한장 제거는 돈이 안 되네. 그냥 걷어 돌리 하는 게 낫겠는데? 돌리 걷어 하자. 걷어내기 뿔이 아니라는 게좀 아쉽긴 한데. 근데 걷어내기 나온 거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야. 걷어내기 안 나왔으면 싸늘하게 식어갔을 텐데. 숨쉰 채 발견됐을 텐데. 1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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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클릭. 아, 실수했다. 되게 걷어내기 쉬웠지. 아무튼 훨씬 돌리기 편해졌네. 펜초까지. 배터리 충전 필요 없이. 도약을 치우고 배터리 충전이 들어가면 땡큐인데 그건 안 되니까. 그더내기 강화하고 운동이라뇨. 운동은 내일부터입니다. 아 미친. 야 잠깐만. 저거 완전 또라이 아뇨. 이걸 핵 분열을 못 꺼내네. 재활용으로 골칫거리 버리고 걷어내기 핵 분열 융합 이중 시전 에너자이저. 와우 54 코스트. 이 맛에 디펙트 합니다. 기생충 방어전. 과연 기생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기생충 방어에 성공합니다. 제기. 컴파일 드라이브 하나 할까? 제기? 제기가 어두운 구체 돌려서 방어 챙길 때도 유리하고, 융합이랑 찰떡궁합이지. 근데 적이 없어도 깰수 있냐? 요게 제일 중요한데. 적이 있어야 깰수 있다. 이게 아니면 널 필요가 없어.
필요 없겠죠? 짱성 타격이랑 걷어내기 남기고 다 지우면 무한대기고 제귀가 방어도 올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꽃샘추위가 냉정함으로 바뀌는 게 제일 좋은데 냉정함은 안 나왔고 자리가 날 것 같으면 냉정함 자리겠지? 코스튜즈가 일단 지금은 좀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재활용이나 이런 거 돌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코스트가 문제는 아니라서 어지러움 때문에 팽이를 못 돌려 빌어먹을 거. 데카부터 접사. 자금에 여유만 있었으면 구상을 샀을 텐데 당장 살기 위해서 으악 그더기가 나와야지.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깝다. 무한대 거의 다 됐는데 아깝다. 이번 턴에 어지러움 없는 턴이니까 어떻게 좀 포션 먹어가면서 돌려보죠. 아, 나 적수기라서 잘못 눌렀어. 아, 근데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 턴에 데카 잡고 어지러움 빼면은. 아, 이번 턴에 어지러움 못 빼네. 아, 그래도 이번에 드나스가 공격을 안 하니까 다음 턴에 어지러움 빼고 무한 돌리면 잡네. 어, 내가 이김 허져봐.
저게 왜? 아, 나 향으로 볼 걸. 아씨. 마지막으로 저게 돼. 그래서 제기를 안 넣음. 걷어내기로. 아, 잠깐만. 포션 여기서 뺄까? 창방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활용이 나왔다. 되나? 아유, 실수했다. 아유, 괜찮아. 큰 실수 아니야. 아, 저같이. 오케이. 제거 쭉 들어간 다음에, 유타 계속 돌리고. 아니, 창방이 보스인데 창방에서 써야죠. 이런 잡몹들 말고. 창방에서 화상 두 장씩 들어오는 거못 버틸 것 같은데. 뭐, 근데 가봐야 알지. 아, 무한대기니까 어둠 남겨둘 필요 없지. 아니, 저거 지금 안 되는데. 야, 잠깐만. 돌아가나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광선 휩쓸기로 돌려야 되나? 돌아가 이게? 뭐, 못 잡지는 않겠지. 못 잡지는 않을 건데, 유타 두장 있었으면은 더 쉽게 잡았겠지. 실수했다. 아니, 걷어내기 두 장. 냉정한 뺄 있어도 땡큐일 것 같고. 창방 때뭐 어떻게 안 되나? 드로우 포션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장도. 근데 심장은 두 장만 주면 돼. 창방이 상태 이상은 더 많이 들어와. 향로로 한턴 버티고
제거하면 되는데. 아쉬, 뭐야 이거. 3더 내기. 3더 내기 할 만할 것 같은데. 여기 첨탑이라서 세장 넣어도 안 잡힌 리얼루다가. 야,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어떻게 첨탑이 이렇게 잘 조지? 심장대 조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가? 예고 사례인가? 심장전 말림을 암시하는 것인가? 야, 미친. 저리가. 먹어야겠죠? 킹셀 간머니 저주, 아니 중독 보시는 어디다 쓰지? 뇌우 넣을까? 아니야. 아니 미친. 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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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탑. 자유욕이 능력하십니다. 아, 고민된다. 딱 뽑을 카드 영장 만들고 다음 턴에 향로 믿고 그렇게 갑시다. 오케이, 단타죠. 재활용으로 상태 이상 지워야 되고. 일단은 암전 먼저 줄자. 코스트 없으니까.
아이, 두근거리는 거 겁나 아프네. 거의 다 했다. 덱을 돌리는 게 맞을까? 레딜을 하는 게 맞을까? 아쉬. 레딜을 하는 게 맞았다. 유사가 필요가 없나? 싱킹을 해보자. 잠깐. 파지직 어둠 이중시전 걷어내기 도약. 파지직 이중시전 어둠 걷어내기 도약을 쓰면은 3코스트지. 아, 융합도 써야 되는구나. 융합 파지직 어둠 이중시전 도약 걷어내기 4코스트면은 아 걷어내기 드로가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둠을 못쓸 것 같으니까 어둠을 버린게 안겠다. 저거 못쓰네. 도약, 융합, 파지직, 걷어내기, 도약, 뭐야, 도약 순간이었어? 아니, 미친. 여기서 파지직은 안 써도 돼. 생각해보니까 나 파지직을 왜 쓰려고 했지? 저거 안 써도 되는데. 이시 융합 걷어내기, 이시 융합 도약 걷어내기. 그래 이거야. 이시 융합 도약 걷어내기, 이시 융합 도약 걷어내기, 이시 융합 도약 걷어내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이 안 들어가니까 파지직을 섞으려고 했었지. 파지직 20 융합 걷어내기 도약 20 파지직 걷어내기 융합 20 도약 걷어내기 유성을 지운다. 그냥 유성 때려 패면 속 시원한데. 파지직을 지우고 유성 뺑이를 돌릴까? 도약 걷어내기로 코스트 늘린 다음에 도약 20 걷네, 도약 20 걷네 한 다음에 유성 20 하고 유성 걷네, 유성 걷네로 딜하고 이 사이클이지. 유성 걷네는 코스트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20 걷네, 그러니까 도약 20 융합 걷네 이 사이클 돌리면서 코스트랑 방어도를 쌓고 유성으로 딜을 하는 거지. 이게 파지직이 필요가 없지, 그러면. 파중시계를, 아니, 회중이 아니라, 저, 파지직을 지우고, 지금처럼 유성 딜 하면 되겠네. 펜촉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좀만 생각해보자. 도약, 걷어내기, 융합 20 이런 식으로 코스트 계속 늘려나갈 수 있지. 일단 걷어내기를 버린 카드 더미에 넣어놓고 턴을 넘기자. 안 되네. 버린 카드 더미에 넣을 수가 없네.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된? 뽑을 카드 더미에 넣을 수가 없어. 드론 카드라서. 이거 다섯 장 잡히는 거 아니야? 다음 턴에? 아니, 물론 그렇게 해도 팽이라서 되긴 돼. 팽이라서 되긴 돼. 도약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이렇게 네 장씩 돌아야 되지.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아, 잘 시간인가? 어서오세요.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고동딜 간단합니다. 회중시계 곱하기 2. 참 쉽죠. 이제 유타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다음턴 킬각이죠. 도약 걷어내기, 도약 걷어내기, 도약 걷어내기, 도약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도약, 융합, 이시, 걷어내기. 야! 이시, 융합, 걷어내기. 이시, 융합, 걷어내기. 도약, 걷어내기. 도약,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유타, 걷어내기. 안녕! 이겼다. 졸라 힘드네. 49분밖에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한참 한 거 같냐. 1시간 넘은 거 같아. 마지막에 걷어내기 돌리다 오면서 살았네요. 이거 안 나왔으면은 못겠지. 압축댁은 그냥 이렇게 목숨 걸고 하면 됨. 안 나오면 죽는 거임. 팽이랑 시계도 이득 많이 봤죠. 완벽함이 하나도 없다.